자, 아빠모리님, 질병수습이 너 치아보험처럼 중복보상 되는지요? 되면 질병수습이 어깨 누적 얼마인지요? 네, 질병수습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틀린데요. 어디 회사는 80만원, B라는 회사는 100만원, C라는 회사는 150만원. 왜냐면 질병수습비는 거의 80만원이 끝이에요. 그런데 뭐 5대 부위는 제외, 뭐 대장용종 아니면은 백내장 제외되는 질병수습비 합산해서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종수두비 같은 경우는 누적 보는 회사도 있고 누적 안 보는 회사도 있어요. 엔드수두비는 거의 누적을 안 보고요. 종수두비는 최근 3개월 이내에 3건 이상 가입하면 거절되는 뭐 DB나 아니면 하나손해보험은 누적을 안 보다 보니까 누적 보는 회사, 누적 안 보는 회사 비교해서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해배치님, 수수비도 혼합 설계가 가능한가요? 질병수수비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 80만원, 100만원, 150만원. 물론, 대장용종, 위용종 제거했을 때 150만원이면 그리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요즘에 질병수수비만 가입 안 하잖아요? 뭐, 종수수비도 가입하고, 엔드수수비도 가입하고, 이렇게 가입하면 용종 제거 시에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나오다 보니까, 두 개, 세개 가입하면 39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예전에 많이 많이 올려드렸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네.